생각했던 것보다 국물이 빨개요. 아니 그리고 파김치가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처음 맛보는 파김치 장어 전골 얼른 먹어봐야겠죠. 와. 탱글탱글해요. 아니 애들이 탱글한 게 되게 통통해요. 생김인데 이거? 이걸로 살짝 구워가지고 파김치 하나 올려놓고 장어 싸고 어머 맛있겠네요. 파김치 장어 전골을 색다르게 먹는 법, 바로 살짝 구운 김에 싸서 먹는 건데요. 김은 바삭바삭, 장어는 탱글탱글, 거기에 새콤한 파김치 환상궁합. 아니 딱 검스름했던 게요, 딱 저기 올려놓으면 파란 빛깔, 초록빛깔 싹 되는. 나는 이렇게 김 구워 먹을 생각을 꿈에 진짜 생각도 안 했어. 여기다 이렇게 김을 구워 먹어? 파래지게. 와 진짜 재밌네. 이게 먹는 재미, 이 굽는 재미 이런 게 있네. 네. 재미지네. 그리고 오빠 장어 먹어보면 끝맛이 되게 고소해요. 맞아요, 고소해요. 처음엔 되게 신선하고 씹을수록 끝엔 되게 고소해요. 거기다가 한 1년 정도 숙성된 파김치 장어 먹으니까 김치만의 그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느낌 있잖아요. 시원하게. 네. 개운하겠네. 왠지 국물에다가 파김치 통통 썰어가지고 비벼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 사용하는걸? 파김치에서 나오는 그 육수만으로도 국물이 개운할 것 같아요. 고슬고슬한 하얀 밥에 파김치 장어 전골을 슥슥 비벼먹는 맛. 아, 저거 왜 안 나오나 했어요. 어떡해, 어떡해. 너무 맛있게 먹는다. 근데 이거 이렇게 먹어도 되는지 모르겠어. 왜요? 아, 장어를 자꾸 먹어요. 아, 이게 계속 끓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탱글탱글하지? 또 장어 수육이 나왔습니다. 수육이요? 수육이요? 아, 저거 먹어야겠다. 호영팀의 우승을 향한 히든카드, 장어 수육입니다. 장어를 쪄서 냉동시킨 다음 차갑게 먹는 것인데요. 이번 승리는 보나마나 제 것이겠죠? 살짝 찍어서 상큼하고 톡 쏘는 양념에 부추를 곁들여 먹으면 그 맛이 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네요. 또 다른 맛이죠. 장어의 진짜 신세계. 아우 에리씨 진짜 잘 먹네요. 호영 씨랑. 아, 눈이 저렇게 깜빡깜빡하게 돼요 저거 먹으면. 되게 쫄깃쫄깃하기도 하고. 어머 그냥 되게 신선한 장어를 회뚫은 것 같아요. 이 껍질 부분에서 되게 쫄깃쫄깃해서 오징어 같은 느낌도 나요. 그러니까 장어에 정말 잡내가 요만큼도 없고요. 그저 맛있는 맛이 은은하니 퍼져요. 씹으면 씹을수록 그게 은은하니 퍼져요.